이번 경기 미리 파티 짜고 있을까요, 저희? 네, 파티 만들어. 좋아요. 그니까 1기가 뺐는데 다시 좋겠다. 이렇게 이면 해보라고. 경기 어떻게 아, 맞다. 그래요? 아, 올리고 가자. 외전캐를 깨야 된다고? 야, 올리고 가야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해야지, 해야지. 미기 해야죠, 해야죠. 씹어 그럼. 저기요, 찐따세요? 씨발, 존나 믿고네. 뭐 어쩌라고요? 고졸 백수 무직 저 사람 좀 배나셈. 아, 병신 새낀가? 바꿔 버릴까? 존나 찐따 같네, 진짜. 아, 지금 아니 지가 밥통 던파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저런 애들은 레기오나 제발 와, 현생을 살아. 안녕하세요, 밥통던입니다. 저는 오늘 돼지 껍데기를 구워 먹었고요. 똥도 잘 쌌습니다. 이제부터 던파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밥 먹고 똥 싸고 던파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생을 좀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냐?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얘기 들어야 해? 저는 그냥 열심히 던파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밥동던이 됐어. 이번에 던파에서 던진스라는 공식 이벤트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던진스는 던파의 진심인 스트리머 모임이라는 뜻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콘텐츠인 어둑섬과 이면경계라는 던전을 던파의 진심인 스트리머분 총 12분이 3개의 팀을 짜서 타임어택으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상급을 지급하는 형식의 이벤트였습니다. 당연히 이 스트리머분들께는 광고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면경계라는 콘텐츠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퀘스트를 클리어해야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받으신 스트리머분께서 오랫동안 접속을 안 하셨고 이 선행퀘마저 클리어되어 있지 않아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어리버리 타는 와중에 던파의 진심인 스트리머 괄호 열고 한 달 미접 괄호 닫고 이라는 댓글을 받고 거기에 긁혀가지고 앞에 나왔던 영상처럼 지가 밥통 던파만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제발 현생을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던파에서는 접속 기록이라든지 캐릭터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임라인이랑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유저가 확인이 가능해요. 이 이벤트가 진행되기 전부터 몇몇 분들에 대해서 이 자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스펙이 낮다든지 이면경계 마스터도 못 가는데 던파의 진심이 맞는 건지 어떠한 기준으로 섭외를 한 건지 의문을 가지던 상황이었어요. 거기엔 논란이 된 해당 스트리머랑 광고주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던파는 과거에도 스트리머분들에게 광고를 맡겼었습니다. 이 광고를 받은 분들이 마지막에 장비를 다 터뜨리고 가셨어요. 어찌 보면 던파의 수치라고 봐야겠죠? 연예인에게 스마트폰 광고를 맡겼더니 광고할 땐 스마트폰 정말 좋아요 이러고 광고 끝날 때 스마트폰 바닥에 던져서 부숴버리는 느낌인 거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유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물어본 거죠. 광고를 맡긴 아주센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번에는 문제가 없게끔 잘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기요, 찐따세요? 씨발, 존나 믿고네. 뭐 어쩌라고요? 아, 지금 아니 지가 밥통 던파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저런 애들은 제발 와, 현생을 살아. 또다시 문제가 터졌고요. 그리고 아주센에서 사과 방송이 올라왔습니다. 사과 방송에서 왜 자격 미달인 스트리머를 섭외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든 새 팀을 맞추고 싶었다는 욕심이 있었다, 고집이었고 명성이나 준비 부족, 미접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온전히 검수하지 못한 본인 잘못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 충원을 위해서 섭외를 했다 라고 봐야 하는데 그 뒤에 던파 전문 스트리머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해서 던파 방송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방송인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될 법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이 이벤트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던파의 진심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던파의 진심이 아닌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참가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저는 이미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면경계가 그렇게 어려운 던전도 아니에요. 마스터도 공략 한번 안 보고 가도 뚝딱뚝딱 하면 클리어 될 정도의 던전입니다. 그런 던전을 마스터도 아니고 익스 깨는 걸 봐봤자 뭐 재밌겠습니까? 어둑섬도 해방 깨는 걸 이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해방을 깨고 있고요. 50크리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할 때 저는 노블레스 코드를 돌고 있었습니다. 숙제 다 끝내고 DDC인 제주 본 거를 편집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DDC에서 현성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게임 기획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유저분들의 칭찬밖에 없다. 저도 현성님이 말씀하셨던 패치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쩌면 진짜 자의식 과잉이라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어쩌면 제 영상을 보셨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비슷하게 업데이트 내용에 들어가 있었고 업데이트 내용 외에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 이분 뭔가 저랑 통한다, 생각이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물론 저 외에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현성님이 발표한 내용에 공감을 다들 하시니까 칭찬을 해주시는 거를 알아요. 아는데 그냥 어쩌면 이렇게 학고 유튜버일지라도 제 영상을 보신 건 아닐까, 혹시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영상에서 칭찬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현성님이 던파 개발을 함에 있어서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댓글에서도 그런 댓글들이 달리기를 바랬습니다. 혹시나 현성님이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해봤을 때 제 영상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또 힘내가지고 더 재밌는 던파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조그마한 가능성, 개발자는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유저는 그걸 보고 칭찬하고 그 댓글을 보고 또 힘내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내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랬다고요. 그러한 바람으로 영상을 딱 올렸는데 밥동던 개발자 칭찬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밥동던 댓글이 죄다 밥동던이야. 기분 좋게 영상을 딱 올렸는데 아니 첫 댓글부터 또 뭐가 터졌대,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하고 커뮤니티 보고 아주 센 사과방송까지 다 봤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와, 광고를 받아놓고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라이브 방송 당일날 부랴부랴 접속해가지고 시청자 댓글 보고 긁혀가지고 유저 비하하는 스트리머나 문제 없겠다고 해놓고 도대체 뭘 검수하고 있던 건지, 어떠한 기준으로 섭외를 했는지 이해 안 가는 아주센이나 둘 다 이해가 안 가요. 공식 방송이라며 광고 받은 사람이 접속도 안 하고 퀘스트도 안 껴놓고 뭘 검수한 거야? 뭘? 뭐 방송 자율주행이에요? 그리고 사과 방송의 내용이 저는 해명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단 처음에 광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규적인 광고비로 진행된 게 아니다. 상금이랑 상금 제작 지원 이렇게 구성이 됐다. 처음에는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상금을 받아야지만 돈을 받는 구조인 것 같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적습니다. 섭외비 소액 지급이라고.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저희의 돈을 그렇게 낭비는 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으로 적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냥 그렇겠구나 하겠는데 나중에 적어 놓으니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잖아. 그리고 소액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 스트리머 분께서는 바빠서 고민했는데 금액 보고 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스트리머 분께서는 수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법이니까 이건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그리고 스트리머 선정 과정에서 섭외를 한 게 아니라 던진스라는 포맷으로 레이스를 할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받아서 역으로 받는 식으로 진행을 했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지원을 하는 입장이면 던파 유저를 찐따새끼니 밥동더니니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미 던파 유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휴, 던공 새끼들 또 지랄이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애초에 던파를 하는 유저면 자기가 하는 게임 유저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던파에 경험적으로나 스펙적으로나 진심이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던파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원을 했다는 게 아다리가 잘 안 맞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태윤님이 섭외를 해서 받았다라고 보면 더 맞아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 태도 자체가 뭔가 스트리머가 굽혀서 들어갔다기보단 아 해달라니까 해준다 이런 마인드니까 나올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 씨바 하기도 싫은데 돈은 받았고 당일날 접속해가지고 대충 하면 되겠지? 하기도 싫은 게임 한 달 만에 딱 접속해가지고 숙제 좀 하려고 하니까 웬 던파하는 새끼가 사람 속을 살살 긁네? 저 새끼 베네, 에휴 밥동던 병신 새끼 현실 좀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주쎄는 밥동던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 유저 비하 발언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자격 미달인 스트리머를 섭외했는가? 제 고집이었고 검수를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인방 광고 때마다 문제가 터지는데 왜 대처가 안 되는가? 제가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인방 광고 왜 하냐? 던파 전문 스트리머가 흔치 않습니다. 뭔 말을 합니까? 예? 던진스 모집하면서 박할 17클 1300억 데려다 앉혀놓고 전문 스트리머가 흔치 않았다? 그냥 제가 당장 기억나는 분만 해도 저분보다 전문적이고 진심이신 분 대여섯 분은 떠오릅니다. 저도 어저께 DDC 영상 올릴 때 타이밍 늦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저는 영상 올리는 것보다 던파 숙제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유튜브는 뭔 이슈가 터지거나 정보를 제공해 줄 때도 속도전인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그 경쟁을 포기하고서라도 던파 숙제를 해요. 이게 더 던파의 진심 아닙니까? 지금 이 밥동던 영상도 더 빨리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하긴 좀 뭐하지만 유튜버라는 입장보다 던파 유저로서
할 일을 우선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화나는 사실은 던파에 애정도 없던 사람이 밥동던이니 뭐니 발언했다던가 광고주가 던파 유저 돈을 갖다 바쳤다던가 물론 화나죠. 화나는데 그런 것보다 앞으로 던파 개발에 선순환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기회를 밥동던 때문에 묻혀버렸다는 사실이 가장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던파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어요. 개발자 노트에서 똥을 싸가지고 똥 쌌으니까 이제 던파할 차례인가? 뭐 아무튼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걸 이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반전시켜준 게 이 DDC란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하루도 안 가서 그 영상 편집하는 그 사이에 대단합니다. 대단해. 거기다가 내일이면 종결 크리처도 바뀌죠. 지금 유저들 잔뜩 뿔나있는 이 시기에 과금유도까지 또 겹치게 돼가지고 암담하네요. 던파 유저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까?